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입니다. 꽝꽝. 오늘 리뷰왕 시간에는요, 좀 특별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클럽이 나왔을 때, 새로운 용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뭐가 어떻고 그 사양을 설명해드리고 성능을 보여드리는 게 리뷰왕의 스타일이었지만, 오늘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께 너무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리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두 마리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FF247 아이언은 반드시 사야 한다. 진짜 이제 리뷰왕이 막 나가. 아니, 그냥 리뷰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사고 안 사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야 한다고. 이 골프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비거리도 굉장히 올라왔고, 또 뭐 이 특수 소재에 의해서 이 드라이버 거리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뭐 아이언도 좀 뭐 비거리 아이언이 대세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 우주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클럽인 이 FF247-2 이 아이언은요, 왜 사야 하냐면 이 아이언은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이 체인징이 돼버려요. 제가 FF247과 MP520이라는 아이언을 쓰고 있는데, 이 두 녀석의 차이는 MP520은 제가 블루티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전장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 아니면 그린이 좀 딱딱해서 그린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클럽이고, 이 FF247은 그 코스의 소문을 들었더니 무지하게 길어서 숨 막힐 정도로 힘들다라는 그런 코스의 정보가 입력이 되면 저는 뭐 주저하지 않고 FF247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드라이버는 사실은 저한테는 비거리를 날리는 클럽이 아니에요. 일단 살려야 돼. 근데 우리 뭐 그 구독자분들이나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드라이버도 일단 좀 나가야 돼. 200m는 좀 나가야지. 맨날 170, 180은 칠 수 없으니까, 남자분들 기준으로. 그래서 200m를 치기 위해서 뭐 G3 플래티넘 3라는 그런 드라이버를 구입을 하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비거리 신장이 분명히 왔죠. 근데 이제 그 이상 늘어나는 건 이제 몸에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200m까지 늘려도 많이 남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뭐 치니까 무슨 뭐 아이언으로 쳤더니 맨날 남아가지고 어프로치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얘를 사야 돼요. FF247-2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먼저 MP520 7번 아이언으로 좀 세게 쳐볼게요. 세게. 자, 고코 좀 세게 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한 180 정도 찍힐 것 같아요. 그 179가 나왔어. 그러면 179가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스윙은 실제로 골프를 칠 때 썩 도움되는 스윙은 아니에요. 왜? 이건 지금 히팅 지향적이었지 타겟 지향적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이쪽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면, MP520도 보세요. 한 160 정도 나가게 돼요. 160 나가네요. 그런데 아, 자신감이 붙어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센터로 치려고 노력을 하면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16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FF247을 쓰기 전에 이 MP520을 쓰게 되면 한 160에서 실질적으로 165 정도 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180 야드 정도. 근데 그걸로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딱 같은 7번 아이언이에요. 7번 아이언인데 여기에서 딱 놓고 들어서 쭉 위로 쳐주면, 거리 한번 보세요. 같은 7번. 물론 로프트는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81이라는 거리가 찍혀요. 또 똑같이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쪽에서 타겟팅을 했어요. 타겟팅을 했더니 뭐 날아가는 이제 숫자 단위가 좀 다르죠. 또 봤더니 이번에도 179가 나왔어요. 179.97. 그러면 이 그라파이트 아이언이 막 날리는 채입니까? 막 좌우로 막 날리고 막 거리도 들쭉날쭉한 그런 채입니까? 일정하게 떨어지잖아요, 얘들이. 지금 160에서 165. 그다음에 180이 두 개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도 세게 치려면 얼마든지 세게 칠 수 있어요. 딱 놓고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한번 거리. 쭉 보면
8, 9, 199가 나왔어요. 딱 20m 차이 나죠? 아까 얘랑 똑같잖아요. 얘도 세게 쳤더니 180이 나왔는데 진짜 플레이어블한 상황으로 타겟팅, 진짜 타겟을 치려고 노력했더니 160에서 165. 그 다음에 FF247도 지금 200을 세게 쳤던 200이 나왔는데 실제로 플레이어블한 상황으로 플레이를 했더니 180이라는 숫자가 찍혀요. 7번 아이언이에요. 그러면 방향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딱 7번 아이언 잡고 보고 나서 들고 쭉 타겟팅을 쭉 하려고 가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 175 또 들고 타겟팅 쭉 쳤던 약간 왼쪽이다 이건 그죠? 너무 당겼는데 떨어져서 179 얼마나 일관성이 있습니까? 또 번쩍 들어서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면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거리가 나오겠죠? 178 이 정도로 정확해요. 이게 다이와 테크놀로지예요. 샤프트가 일관성 있게 떨어진다는 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낚싯대 세계 1위인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캐스팅을 할 때 내가 던지고자 한 대로 떨어지는 게 FF247이에요. 저는 그래요. 뭐 이 아이언을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놀래요. 왜 그러냐면 저랑 비슷하게 치는 그 분들 아니면은 프로들이랑 치면 뭐 스틸 여전히 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파이트 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캐디님 뭐 7번 아이언 주세요 그러면 저는 9번 아이언 주세요 그러면 에? 이러 봐.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질러.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FF247은 7번 아이언이 26도예요. 26도면 다른 아이언에 보통 5번과 6번 사이까지 로프트가 될 수도 있어요. 로프트 각도가. 그러면 야 이거 그 숫자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야. 볼 높이를 보세요. 볼 높이를. 여기서 보통 그 출발하는 각도도 발사 각도 16.9도 나오죠. 17도 나오죠. 볼 높이를 보세요. 지금 일부러 조금 높게 쳤어. 그랬더니 자 똑같이 180이 나왔어요. 180이 나왔는데 17.7도까지 올라가요. 물론 이제 힘이 좋은 사람들은 낮게 출발해서 높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 뭐 사실 발사각이라든지 이 탈출각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보통 로프트가 야 26도인데 얼마나 많이 뜨는데 뜨면서 멀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이언이 그게 바로 FF247에 들어있어요. 레귤러 샤프트? 저 레귤러 샤프트 씁니다. 이렇게 휘어요. 그런데도 제가 소화를 다 할 수 있어요. 여성용이면 여성용대로 남성용이면 남성용대로 지금 제가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몇 개 남진 않았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이언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골프 스트레스 받고 치고 싶지 않다면 그냥 FF247 사세요. 지금 가격대도 가장 지금 저렴한 상태예요. 공동구매 가격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는 이곳에다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MP520을 사야 하는 이유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 온오프 클럽에 굉장히 좀 매니아입니다. 왜냐면 쉬워요. 그리고 FF247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딱 보면 야 이거 무슨 뭐 어르신 채냐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채도 이뻐.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 성능이면 성능, 그리고 약속이면 약속, 치면 어디쯤 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약속, 얼마나 무서운 성능을 가진 채입니까? 그렇죠? 무조건 사십시오.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옥 선생님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구입을 하시면 여러분의 골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마 이 클럽을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진짜 아셨죠?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가격에 드리고 있으니까 무조건 구입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골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MP520을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이유 해서 여러분께 정말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리뷰왕이었습니다.